계명산 자연휴양림 주 출입구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행정구역상 길안면 내비를 뭐 자연휴양림만 쳐도 계명산 자연휴양림만 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곳은 앞으로 찾는 고객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유료로 이용을 하게 됩니까? 예, 지금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은 숙박하실 때 예약하시고 그는 유료입니다만 여기 관람하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개방이고 여기만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냥 올라오셔서 얼마든지 즐기고 오셔서 음식 가지고 오셔서 나눠 먹고 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참 공사 중인데요. 앞으로 이곳에 많은 인파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전망대하고 이게 쉼터인가요? 여기는 정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꽃도 지금 한참 조성을 하고 있고요. 저기가 지금 조그마한 무대인 것 같은데요. 무대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야외 공연도 하는 데 같습니다. 산 능선에 이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안동시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하네요. 계명산에는 멧돼지하고 뱀, 말벌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리 주의 표시가 이렇게 뱀과 말벌 또 멧돼지를 주의하라고 이렇게 주의 현수막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네요. 노르무이센에 지금 이곳에 이게 잠깐 들리니까 여기 좀 관리하시는 좀 공무원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잠깐 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곳에 지금 산 능성이 올라오니까 예. 야, 이런 아주 아방궁 같은 곳이 마련이 돼 있는데 안동시에서 아주 이거 큰 뭐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예. 하신 겁니까? 예, 여기서는 이 원래 한 20년 전에 계명산 자연 휴양림이라고 설립을 했어요. 조성을 해서. 근데 그것만 해서 숙박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 오신 분들에게 한번 느낄 수 있는 요새 네. 힐링할 수 있는 생태 숲을 지금 조성 중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네. 오염된 그런 거는 처음 볼 거예요. 여기 네. 보면 아주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왜 여기를 택하셨나 그러면 공기가 좋아서 왔다. 요래 뭐 코로나다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는 사실 그런 가건 조금 벗어난 지역이라서 굉장히 공기가 맑고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생태숲을 조성하면서 밑에 야생화 군락단지 가족들이 오면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즐기고 또 이 숲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어 마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은 좀 더 많은 방문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 야외 공연장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저기 어떤 행태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까? 예, 여기 오면은 이제 방문하시는 숙박객 여러분이나 아니면은 기타 또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이벤트라든지 또 밤중에 별자리 우리 영양의 영양의 그 별빛 예, 예, 공원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면은 뭐 간단한 또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예. 공간을 좀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지금 안동시에서 자동차로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느 정도 한 시간이 소요될까요? 대충 한 저희들이 안동에서 출발하면은 거의 약 한 35km에서 40km 정도 잡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멀지는 않네요. 예, 그래서 도로도 지금 동안동 고속도로 네. 이제 체인지를 관련해서 4차선으로 돼서 좋습니다. 오면서 요 주위에 또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네. 묵개서원과 만유정 거기를 들려보시면 연결해서 보시면 아주 가족 단위로 좋은 곳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찾는
고객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유료로 이용을 하게 됩니까? 네, 지금 휴양님에 오시는 분들은 숙박하실 때 예약하시고 그는 유료입니다만 여기 관람하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개방되는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 밑에 휴양님에 일단은 들어오시게 되면은 예, 그 이제 요금을 지불을 하니까 예. 거기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다 무료네요. 예, 그죠? 그리고 여기만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그냥 올라오셔서 아. 얼마든지 즐기고 오셔서 음식 가지고 오셔서 나눠 먹고 가실 수 있는 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 시청자 여러분, 휴양님에 안 들어가시고 여기만 지금 이렇게 구경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그냥 가족 단위로 오셔서 얼마든지 노시다가 무료로 가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우리 안동시에 아주 박수로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상주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두루두루 해주셨는데요. 힐링하기는 진짜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청송 쪽에서도 청송 나들목에서 내려서 대방리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은 뭐 간단하게 올라올 수 있는 곳이네요. 그리고 여기 또 반대편에 제가 내려가면서 지금 서서히 탐사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곳에서 잠시 소중한 말씀을 들었고요. 자, 또 계속 여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산 생태숲에서 해설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지금 출발하는데요. 계속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계명산 자연휴양림이 지금 돼 있고요. 여기는 보니까는 배방리 쪽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아주 여기는 나스콘으로 해서 싹 해놨네요. 휴양림 쪽에서 올라오는 쪽은 아주 잘 해놨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화장실이 되어 있네요. 이 등산로가 여기는 지도상으로 보셔도 등산로가 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위성 지도상으로 확인을 하셔도 되겠네요. 이 계명산 자연휴양림은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 능선에 지금 생태숲 공원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네요. 앞으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곳에 오셔서 힐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이 휴양림 쪽인 것 같은데요. 휴양림 주차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반대편에서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제 역방향으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네요. 여기가 지금 관리사무소네요. 계닝산 능선의 생태숲을 지금 영상에 담고, 이곳은 계닝산 자연휴양림 지금 관리사무소에 지금 찾아왔는데요.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닝산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강병철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365일 24시간 항시 개방을 하고, 타 휴양림하고 다르게 항상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곳이 지금 접근성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란면 배방리 쪽에서 또 진입하는 곳이 있는 것 같고, 또 기란면 보산리 쪽에서 진입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출입구가 어딘가요? 보란리가 주출입구이고, 배방리 쪽에서 오는 곳이 부출입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고산리 쪽이 주출입구고, 대방리 쪽이 부출입구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토시에 살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서울이나 부산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은 어떻게 오는 게 제일 빠를까요? 중부 고속도로를 활용해서 상주 영덕강 고속도로를 타고 동안동 IC에서 내려서 영천 방면으로 오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 한해서요?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서울, 경기도 수도권 일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경부로 해서 상주, 영덕 고속도로 이용해서 동안동에서 내리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또 포항으로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또 경부 타고 오신 분은 똑같이 동안동에서 내려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포항 쪽에서 오시는 분은 청송 쪽으로 와도 무방할까요? 예, 영천 방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입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송보다는 영천이 더 접근성이 가깝겠네요. 그죠? 예.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는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진입을 해갖고 여기를 들어오실 텐데요. 들어오면 입장료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객실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무료로 사용하시면 가능하고요. 네. 객실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1인당 1,000원 주차비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객실은 사전 예약이겠네요. 그죠? 인터넷으로 숲 나들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입장을 하셔가지고, 여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즐겨야 되는데, 여기 즐길 거리가 뭐뭐 있을까요? 현재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성수기 때는 주변의 부산물들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아. 그 아래쪽에 가면 유아숲 체험. 아. 정상으로 가게 되면 생태숲 활용장이 있습니다. 네. 아,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죠? 네. 네. 끝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닝산 자연휴양림 관리소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출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좀 이곳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주 시설도 깨끗하고 지금 한참 또 개보수 중이고요. 하기 때문에 오시면은 놀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수영장인데요. 수영장을 지금 여기는 다시 만들고 있네요. 이 안동시에서 아주 야심차게 만들고 있나 본데요. 앞으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정문 쪽으로 노르무이산에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이 원래 휴양림이 숙소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탐방 코스를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안내판을 만들어 놨네요.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지금 저희가 내려온 데 쪽으로 올라가면 야영장, 캠퍼, 숙소고의 집, 황토방, 관리 사무소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는 차량 진입 금지해 놨는데요. 이곳은 산막하고 산책로, 숲속 교실, 강당, 족구장은 아래고요. 저 지진 감축소라고 해놨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갈 수 있을래나요? 지진 감축을 여기서 하게 되나요? 지진 감축 사무소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곳인가요? 아, 여기 바베큐 전동 스위치, 여기도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 관측하는 데는 저 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다 돌아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항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멧돼지, 뱀, 벌들은 항시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유아수첨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 어린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장비인가요? 아, 해충 깊이제 자동 분사기네요. 아,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뿌리면은 뭐가 아직 진드기하고 모기 이런 것들을 퇴치할 수 있는 약재를 넣어놓는 곳인 모양인데요. 아주 꼼꼼하게 잘 페니시스를 갖추어 놓은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음 여행지로 계속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뱀인데요. 보이시나요? 자, 토마뱀이 있네요. 이야, 토마뱀이 오래간만에 토마뱀을 보는데요. 안녕.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곳도 잠깐 입구까지 들어가 봤는데요. 마치 또 그곳에 도마뱀도 목격이 됐네요. 매표소가 여기가 매표소네요. 여기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입장료가 없고요. 숙박을 하지 않고 그냥 이곳에 힐링만 하러 오신 분들은 1인당 1,000원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1,000원 가치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정문 쪽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봄에 벚꽃도 아주 상당히 이쁘겠는데, 이게 다 우측에 있는 벚나무네요. 벚나무고 지금 좌측에 새로 심어져 있는 거는 단풍나무가 되겠고요. 벚꽃이 필 때는 아주 이것도 상당히 볼만하겠습니다. 이야, 여기 벚꽃 길이 상당히 길구나. 다음에 벚꽃이 필 때 노르무이센이 이곳을 한번 스케줄을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 출입구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곳에 계명산 자연휴양림 주출입구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행정구역상 길 앞면 계명산 자연휴양림만 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안내 표시판도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등산 코스도 일일이 이렇게 나열해 갖고 해 놓으시고요. 지금 해 위치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연휴양림 코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입구에 오셔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간판도 보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즐겨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곳이 지금 이거는 지방도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 시도나 아니면 면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고랑길 돼 있고요. 계명산 자연휴양림 800m요. 지금 여기는 큰 간판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가볼까요? 동안동 쪽에서 내려서 들어오면은 이 길로 들어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아주 뭐 일정표가 큼직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저희는 지금 모치골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계명산 자연휴양림 해갖고 좌회전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입구도 아주 통나무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잘 해놨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곳을 여행 중이거나 또 한번 힐링을 하고 싶은데 찾고 있는 분들은 이곳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저 계명산 자연 숲도 아주 저 위에 다 그게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